자, 여러분들, 저는 우리 조카 홍예준이하고 현장 체험학습 태국으로 출발합니다. 고고고. 쟤 뭐지? 일광욕 알아? 날개 펴고? 쟤 뭐야? 내가 내고 가. 일광욕 하고 있나? 쟤는 자나? 졸고 있는데. 졸고 있는데 쟤는? 아, 운다 소. 야, 뿔 어마어마하네. 아. 어디 조금만. 뿔 엄청 길다. 저거 무슨 맛일까? 밑에 그리고 뭐가 있어. 턱 두 개야. 턱이 두 개야? 밑에. 처음에 사자 들었는데 항상 누워있어 그냥. 사자들은 왜 다 자? 잠 많이 자 원래 사자들. 아, 저러고 있으니까 그냥 뭐 큰 고양이 같다 되게. 큰 고양이 같아. 호텔 점심 까르보나라. 오, 들어가. 오. 맛있어? 이건 안 먹어보고 싶어? 또 없냐? 아, 그냥 이거 먹고 가면 먹을 거야? 까르보나라만? 알았어, 많이 먹어. 와, 잘 먹네. 해주라. 어제 먹은 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네, 이게 더 맛있어. 내가 계란이랑 해가지고 좀 한 입 먹어봤는데 특히 맛은 좋네. 잘 먹네, 잘 먹어. 사람 보면 여러분, 다 여기는 딸랏 노파이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야시장이고요. 이야, 다양한 먹거리도 많이 보입니다. 이제 뭐 진거미 새우 이런 것도 많이 보고 있네. 여기 또 우리 사촌들이 있네요. 네. 사촌들이 있어요? 개 존맛 햄을 붙인 게. 근데 맛은 있겠다. 개 존맛 햄을 붙인 게. 도리안입니다. 도리안. 도리안.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구워서 나왔는데 이거는 안 익은 거래요. 안 익어서 이렇게 구워서 준대요.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이 나는지. 냄새는 뭐 이건 그렇게 뭐 많이 뭐 나진 않는데? 냄새 별로 안 나는데? 약간 바나나 같은 그런 느낌이다. 특별하게 뭐 냄새 그런 거 많이 안 나. 그거 중에 약간 바나나 느낌도 좀 나고. 그럼 뭐 맛있는 거 같은데? 좀 마늘 향이 나. 약간 마늘 향 같은 거 좀 나긴 나네. 근데 먹다 보니까 분명히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날 것 같긴 하다. 자, 그러면 이번에 불로 익히지 않고 그냥 익은 과일로 해가지고 파는 거 같아. 그러니까 냄새를 잘 못 맡나? 냄새 안 나는데? 괜찮지? 달달한데? 엄청? 달달하니 좋아요. 약간 수분이 많아지고 군밤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저는 뭐 특별히 냄새도 안 나고 되게
맛있습니다. 내가 오늘 좀 오늘 약한 걸 만났나? 이거 막 냄새 맡으신 분들 막 죽으려고 그러시던데? 내가 오늘 좀 약한 걸 만났나 봐요. 어, 저는 아 우리 조카가 또 먹을 만한 정도면은 아,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구고기 예준아. 오, 아구고기. 그럼 보고 볼까? 300만. 네, 한 접시. 와, 보세요. 오. 야. 자, 아구고기입니다. 아구고기. 약간 좀 딱딱한 닭고기 같은데 그냥? 그냥 좀 딱딱한 그 닭고기 같아요. 아. 뭐 잡내나 이런 건 없어요 일단. 어 소스 찍어 먹는데 또 맛있다. 와. 뭐 확인해봤는데 여기서 먹는 게 뭐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니래요. 괜찮답니다. 또 먹으면 안 돼요. 맛이 제법 납니다. 저 후추랑 잘 뿌려가지고 바삭하게 잘 구워낸 거 소스 찍어 먹으니까 상당히 맛이 있는데? 오셔도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맥주 안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우. 자, 여러분 여기는 아시아틱이라는 시장입니다. 어, 여기 지금 되게 깔끔하게 뭐 잘 되어 있어요. 어, 여기 약간 뭐 유럽 마을처럼 되어 있네. 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망고다. 너 태국 망고 안 먹어봤지? 그러고 보니까. 어. 망고 하나 먹어볼래? 어. 연유랑 해가지고 딱 뿌려먹으면 맛있거든요. 찰밥 같은, 한국 찰밥 같은 느낌인데요. 어, 달달하게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여기 망고 최고인 것 같아요. 맛있어? 달하면서 두드러진데. 와, 여기도 아구고기가 있습니다. 와. 조카가 지금 여기 완전 빠져가지고, 아구고기 또 먹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나저나 여러분들 큰일 났어. 우리 조카가 지금 아구고기 입맛 들여가지고. 얘들아, 맛있어? 어제 것보다 맛있다. 어제 것보다 맛있어, 또? 심지어? 아, 여기는 카오산 아, 로드입니다. 카오산. 여기 굉장히 유명한 거리죠? 아. 어, 이거 사라진 범위. 240. 240. 이거 또 180. 이거 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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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데기 맛인데 이거는 약간? 이거 번데기 맛이에요. 이거는 귀뚜라미 같습니다. 귀뚜라미. 약간 메뚜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고소해요. 짭짤한 게 괜찮은데? 와우. 짭짤한 고소한 게 맛있어요. 원래
원래는 우리나라 번데기 맛이고 다른 것들은 그냥 약간 짭조름한 좀 튀김 느낌? 뭐 크게 무슨 뭐 향이 역하게 나거나 그런 거 없고요. 거부감 그렇게 없어요. 뭐 먹을만해요. 예. 괜찮습니다. 와우. 장가도 가져왔습니다. 바삭한데? 바삭해 그냥. 특별한 향은 없어. 바삭해. 바삭한데? 뺀거같지? 좀 살짝 씁쓸함도 조금 있어요. 씁쓸한 것도 좀 있어요. 좀 바삭한 맛이 많아요. 뭐 먹을만합니다. 황혜준, 어? 오늘 재밌었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 야시장에서 먹은 것 중에. 아고고기가 제일 맛있어? 아이고, 아고고기가 제일 맛있었다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야시장 대충 다 돌아봤고 너무 늦지 않게 조카 재워야 되니까 숙소로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